그 다현 씨가 이렇게 또 예능에 나가서 얼굴 팔리고 막 이렇게 좋은 것도 있지만 좀 나쁜 거나 좀 샘나는 것도 있죠. 나도 노래 좀할 걸. 나도 사실은 노래 잘하는데. 네. 네, 어디 노래, 계셨네? 아니, 아니. 아니, 네, 그게 네라고 아니라, 하신 분? 노래를 잘하고 싶은데. 넬라 판타지 한번 다시 되나요? 아, 내꼭 제가 넬라 아니라도 우리 지겹게 들었으니까. 다른 근데, 멤버들도 근데 힘내세요. 전 제가 노래 거의 다 했는데 저 뒤에 있었거든요, 아. 사실은. 그럼 다혜 씨가 지금 천상의 목소리라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네. 요 노래만은 진짜 못 들어주겠더라 이런 노래 있나요? 그런 노래를 안 불러서, 근데 웬만한 노래는 그냥 거의 다 소화를 하는 편이라서. 언니만의 스타일로 바뀐다고 해야 되나? 노래를 부르면. 그렇군요. 보통 이런 얘기를 너무 하면은 칭찬인가? 아 되게 좀 약간 부담스러워하고 하는데 굉장히 뿌듯해하시네요. 심지어 네, 차에서 정선아리랑 이런 것도 불러요. 정선아리랑 한번 박수를 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선아리랑. 아 이거 안 웃기면 어떡하지? 안 웃길 수도 약간 연불 같은데요. 한번 괜찮아요. 안 웃기면 편집하면 되니까요. 둘, 셋, 넷. 강원도 금강산 일반이천봉 팔만구암사 유전사 법당 뒤에 칠성당 두고놓고 팔자에 없는 아들 딸 낳아달라고 석달러를 놓고 해 정성을 뭐 이것도 좋은데 뭐 다른 노래 없어요 혹시? 이거 되게 슬프고 한이 묻어나는 노래인데 아 그래요? 아 저기 아닌데. 평소에 이러고들 놓으세요? 지금 이 장면이 방송에 나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